정서방 배고프지? 어,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? 아, 빨리 왔지. 정서방 배고플까 봐. 저는 배우 정태우의 장모 박재분입니다. 어머. 어떻게 온대는 소리 들어가지고 맛있는 거 해놨지 내가. 아. 아우 그 바쁘신데도 그냥.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으셨네. 여기도 있지. 아 국계탕도? 국계탕. 와 대박. 아이고. 아, 얼른 차려줄게. 어머니 저 식사하셨어요 아침? 아침 점심 다 안 드셨죠? 응. 아이고 일하시느라고. 아니 빵집 하신다고. 저거 끼니를 빵으로만 때우시는 거 아니에요? 그렇지 빵으로 먹지. 아니 식사를 잘 하셔야죠. 아니 장모님 근데 이거 약 보니까 유통기한 다 지났던데요? 아이고, 봐봐요. 어머. 아무리 바쁘셔도 그 끼니가 되면은 뭐 우유라도 한 컵 드시고 이렇게 영양제라도 좀 챙겨 드셔야 건강 관리가 되죠. 앞으로는 잘 챙겨 먹을게요. 아... 정말 자상하고 다정다감하고 좋아요. 근데 단점이라 그러면 약간 잔소리가 많은 편이에요. 온다 하면 반갑고 좋은데 약간은 긴장돼요.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요. 아, 잔소리가 많아. 아버지 요즘 술 자주 드세요? 술 자주 드시지. 아니 그 냉장고에 보니까 빨간색 소주만 엄청 많던데. 아, 좀 빨간색이 좀 더 독한 거죠? 더 독해요. 아니 뭐 소주도 조금 요새는 순한 것들도 많이 나오던데 큰일이네. 아니 아버지도 그 가게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 밤늦게 식사하시는 거 그거 되게 안 좋은데 또 드시고 또 소화 안 시키고 바로 주무실 거 아니에요. 안 좋은데 안 좋은데. 건강에 안 좋은 것만 다 하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끼니도 잘 거르시고 영양제는 안 챙겨 드시고.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. 걱정돼서 그렇죠. 빨리 아유. 어머니 아버지랑 건강하실 때 여행 많이 다니고 즐겁게 놀고 가고 싶어서 싶지. 그렇지. 일하느라고 못 간 건데 어떡해. 어머니. 응. 응? 파스 붙였어요? 여기 어깨 아파가지고. 아니 어깨가 아프시면은 저기 물리치료를 받던가 병원에 가서 왜 어깨가 아픈지를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. 모르냐? 이게 파스를 떼우면 어떡해요? 아니 어머니 좀 저 누워 보실래요? 저 서방은 저기 텔레비 보고 있어. 얼른 아니, 이러지 말고 저기 앉아 있게. 밥 얼른 하시고 밥 한 다음에 제가 좀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. 아 여기 많이 뭉치셨네. 여기 오른쪽이 어깨가 아픈 이유가 있네. 아유 얼른 텔레비 보라니까. 나 이거 할게요. 얼른 열심히 텔레비 봐. 굉장히 부담스럽죠? 많이 부담스러워요.